이 책의 저자 장보웨이 교수는 한자 문화를 중국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상호 교류와 각기 다른 발전 양상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에 천착해온 학자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은 그의 결실입니다. 장보웨이 교수는 동아시아 한문학 전체를 시야에 넣고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동아시아 한문학권의 한자를 매개로 한 이른바 텍스트 공동체가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저자는 이 책에서 문학사와 서적사를 결합하기도 하고 문학사와 예술사를 결합하기도 하며 한 지역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, 중국, 일본의 문학 형상과 문학 관념의 변화를 논하기도 하여 여러 방면과 여러 층위에서 방법으로서의 한문화를 충실하게 고찰하고 있습니다.